남한강 조망에 위치해 있는 빌라입니다. 조망이 굉장히 멋진 곳이고요. 20평형에 이렇게 저렴한 빌라 찾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부동산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영충면 하리에 위치한 빌라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남한강이 보이는 멋진 조망을 보여주는 곳에 위치한 빌라인데요. 바로 123, 바로 302호입니다. 자, 지금 뭐 대로변에 보시다시피 대로변 그리고 남한강 옆에 위치해 있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빌라니까요.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크기가 68.2제곱미터, 총 26평형입니다. 68.22제곱미터, 20평이 조금 넘습니다. 자, 잠시 후에 3층 앞에서 뵙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3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만, 이 문을 열고요. 자, 보시면 현관문이 있는데 여기는 아니고요, 다음입니다. 자, 다음 현관문 여기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바로 여기인데요. 68.2제곱미터, 약 20평입니다. 저기 보일러실이고요. 기름 보일러가 있고요. 여기 민박으로 운영하는 곳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주인분은 25평으로 알고 계신데요. 제가 등기부상 보니까 68.2제곱미터, 약 20평형입니다. 복도가 넓습니다. 자, 복도가 넓고, 그 다음 보일러실, 그리고 현관입니다. 제가 저기 계단에서 한 칸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 문을 이렇게 분리해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꽤 넓고요. 방이 하나, 두 개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멋진 남한강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기 첫 번째 위치한 작은 방 방이 아파트로 따지면 한 작은 방 정도 하나 됩니다. 여기 붙박이장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세탁기가 있고 여기 세면대 화장실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민박 운영을 했던 곳이라 이렇게 영업용 한 티가 나고요. 자, 여기 벽면 포인트 벽지.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도 좀 작은 방 아파트로 따지면 작은 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자, 보시다시피 남한강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처음 촬영했던 곳이 여기인데 여기 길 건너와서 했습니다. 자, 남한강 종이 굉장히 멋집니다. 자, 그러면 자,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거실 겸 주방인데요. 여기가 거실 겸 주방이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 싱크대. 자, 여기서 한번 자, 거실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낚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남한강 위치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저기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기 수력발전소 앞에 낚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조망이 굉장히 멋진 곳이니까요. 적은 금액에 주말주택으로도 쓰기 좋고요. 민박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빌라고요. 20평 빌라입니다. 이렇게 조망이 굉장히 멋진 곳이니까요. 주말 또는 별채로도 하기도 좋고 조망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